신성 탐손. 헐. 안녕 세상. 스더스 라이언 슬래스 사일런스 디펙터 윈터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. 날똥. 아이고 시빌들. 레디. 빵 냉정함. 어? 휴. 천지 스톰. 아, 상점을 못 가네. 상점에 와플이 있었더라면. 잊어버린 전기역학. 냉정함 쓸걸. 는 나옴. 바이. 이즈 편향. 뭐고 이거?
헐학을 아는 로봇. 역학이 그동안 여러 번 살려줬는데 한 번쯤 미끗할 수도 있지. 상점 꼬라지 마라. 이딴 상점 망해라. 창공지능 사면 부산은 어점 만들 수 있는데. 진짜 갑각 기생충은 전설이다. 2단계 일반 목 역학아, 나 살려줘. 뱀. 아니, 뭐해 역학아. 플러스 1, 안녕하세요. 나 짐석. 제발 용. 아니, 아니, 카드 나왔으니까 봐준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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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뭐 사야 돼? 복금이
벨로월드까지 쓸 걸. 아이씨 잠깐만. 이 고소멸 일방어 정말 멋진 카드야. 아유 아유 숨막혀. 아우 도라이. 아우 도라이 겜. 아 잠깐만. 아 내 체력. 내 체력 다 어디갔어.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. 와 이번 방에서 쓰근 고구마한테 체력 몇이나 받쳤냐. 와 정신이 혼미해진다 진짜. 아니 편향만 계속 주면. 고구마는 약한 몸이다. 왜냐면 버섯 고구마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. 폭풍이라도 뜨면 인지 편향 쓰겠는데. 아 폭풍 어디갔어. 조짐. 아니 창공지능 들고 어떻게 투사한테 지냐. 역가가 따로 없다 진짜. 전형만 잡고 집어나오니까 그러지. 뭐하냐고. 이제 안 쓸 수도 없네. 와 폭풍은 그래.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.
아니 말이 안 돼. 하나 더 해. 재활용할 때 써. 헬월드 집어야겠네. 이럴 거면 헬월드 매던. 그래도 육강령 잡을 때 썼잖아. 아, 일반 전투 5연전하고 블리트라고. 맵 쓰레기 같네. 아, 살려주세요. 디펙트의 빛이 꺼져가고 있어. 아니, 첫 턴에 39딜 처박는 게임이 어딨어. 여기 있네. 진짜 선시계 넘네. 파멸판 나온 거는 엄청 좋네. 아, 서순. 아, 좀. 아, 짜증나. 아, 좀. 아우, 진짜. 나 좀. 어우. 이 정도 했으면 됐지. 내 역학. 일을 슬프게 하는 것들. 아. 괴자 편향 쓰면? 아, 편향이란다. 역학 쓰면? 아, 아이씨. 방열판 하나 더 할까? 재활용 있으면 언제든지 드로가 모자라지. 알려. 어, 겁나 아파. 아이. 눈에 코 먹어서 좋은 골을 볼 리가 없지. 미워도 다시 한 번.
미워도 다시 한번. 기절하겠다. 미쳐버리고 있었나? 6뎀이라 돌이 안 터졌어. 민초 포션. 체력을 좋게 받음.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왔어야 했는데. 심옵 하고 한 대 때리면 잡을 듯. 내가 이겼다. 디펙트님 뭐해요? 굶셔.
빅냄실. 컴퓨 DSL이라 50회 강해지려면 카드 500장 써야 한 키를 치죠. 예. 그림 퀴즈. 태초의 야생동물. 태초의 번식이가 맞긴 하네. 개 어렵네. 이디디디. 디펙트 숨쉬기 강화. 가격컷 오갈? 아싸. 전기역학이다. 디펙트 선역. 아니, 재활용 뽑아야 된다. 뽑아. 아, 쓰레기 개임. 해시계다. 해시계 15이다. 해시계 15이면 재활용으로 다 지우면 될 것 같은데. 아 근데 방어. 아 방어야 뭐 냉정함 돌리면 방어력 무한이고 딜은 후파가 해줄 거고. 재활용 하나 더 안 해도 되겠지? 개꿀팁. 쓰더스 콘솔엔 사시와 만나는 명령어가 존재합니다. 다시 해. 아 뭐야, 17승천 기준 4시면 와쳐도 뒤질 듯. 와 이 쓰레기 임. 와 아이 아이씨. 아이 좀 쓰레기 같네. 이건 말도 안 돼요. 축전기. 어우. 액트 2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액트 3도 진짜 살 떨린다. 헐. 헐. 자가수리 메아리 존버에서 20킬 하면 맛있었을 텐데.
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야. 이게 옳게 된 덱이지. 5대 포션 터보 터보가 아니라 지금 들고 있어야지. 악몽 정도는 들고 갈 만한가? 아니야. 큰 까까. 에이, 들어오지겠네. 쓰레기 게임. 아, 제 활용. 활용. 아. 벨로월드 쓰기 싫었는데. 아, 이제 다음 보스 어떡하냐. 세력 없는데. 얘 잡았고. 안 돼. 아씨. 내 마음이 꺾여서 그만. 아. 자, 두 과자.
포션을 먹사. 아 여기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고 연코 하나 뽑으면 되는데 연코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. 돌아서 전기역학 써야겠다. 아이씨 연코 두 개 나오는 거 꼽네 좀. 아이 저놈의 헬로월드. 헬로월드 돈벌을 돈 해야 될 듯. 무한대가 돌리지 말고. 아니 밀집이 6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2개인데 어째 달팽이를 못 잡겠음. 라고 아까 투사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개짱나네. 그래 이게 질광률이 진짜 낮은데 그걸 다 지고 앉아있으니까 속이 터지네 진짜.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는데 고작 달팽이나 못 잡는다고. 뭐야 알고리즘이 없어. 진짜 말도 안 돼. 쓰레기. 개억까잖아. 읍서. 반복 언제 나옴? 조각 모음 언제 나옴? 버퍼 언제 나옴? 형상 언제 나옴? 안 나옴. 이거 지는 거 솔직히 억까잖아.
일막으로 돌아가면 나올 것 같아요. 당연하지. 아니, 도사도 그렇고 달팽이도 그렇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하드 카운터인데 못 잡는 게 이게 얼마나 재수가 없는 거야. 체력이 좀 낮긴 했지. 그래도 재수가 없다. 다만 운 없어. 냉기가 좀 없긴 해. 되게. 아 미친. 또 죽으려고 시도한 거네. 하지만 이번엔 버퍼가 있지. 메아리 깼다 이제. 하 때려놓고 사막에서 뒤질거지 임마. 진짜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다. 자가수리 두번 쓰고 나서 잡아야지. 아 이게 뭐야. 아이고 못 산다. 내가 못 살아. 디펙트 때문에 내가 못 산다. 아이고 디펙트야. 그저 불효. 와 뭐 사야 됨? 순수 하나 할까? 순수 좋을 것 같은데? 박열판 들어가 저렇게 많은데. 12방어보다 한 장 제거가 나을 수도 있고. 평형? 아니 이거 유전 알고리즘 땡겨야 된. 단박씨 님말이 맞음. 화상 화상 수비 수비 등반자의 골칫거리. 알고리즘 못 뽑으면 어차피 못 막음. 지금 다 떠도 못 막는다 임마.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야 되는데. 그러면 이거 이게 맞겠다. 아 제발. 아니야 됐어 깼어.
숨쉬는 디펙트. 아, 향 꺼내야 된다. 향로 4스택이 맞겠지. 4향 디펙트. 용사님 뭐해요? 응, 숨 쉬어. 도박꾼 좋구요. 헬로월드 꺼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디펙트야, 넌 첨탑의 자존심이야. 방열판 창공까지 쓰고 이번 판에 포션 써봤자 어차피 에너지 없으니까 넘어가자. 에이, 단타를 향로로 막고 연타를 꼬리로 막아야 되는데. 알고리즘만 뽑으면 되는데. 아니? 엘로월드 쓰자. 거의 다 했다. 거의 다 했다. 뒤로 부스팅 해야 됨. 됐다, 이제 이번 턴에 재활용 다 하고. 근데 이것도 이긴 걸까? 가차 없이 진 게 아닐까? 밀집 떨어지기 전에, 밀집 떨어지기 전에 체력 다 깎아야 된다. 편향 때문에 시한부.
냉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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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
냉부. 왔어 추월 마저 디펙트에겐 냉정함 냉정함이 있다. 냉대냉냉냉대냉냉냉 얼어 죽을 디펙트. 내가 이겼다. 너에게 직접 어접이란 칭호를 하사나. 아니 창공 먹고 투사달팽이한테 진 게 너무 억울하네 진짜. 냉정함이 없긴 했지. 두 장밖에. 해시계가 이긴 거지. 이펙트 네가 이긴 게 아니다. 뭘 봐 십새끼야. 해시계가 심장 52딜, 상방 0딜, 까까 42딜, 달팽이 0딜, 투사 27딜. 이거 까까가 잘못했네. 아 이거 어둠이, 이거 어둠이 33딜. 엘리트 34딜 할 때 어둠이는 33딜 한다. 유물도 안 준다. 뱀식물 28딜, 기생충과 동물하초 36딜. 이 엘리트 개허접이네. 라가블린 17딜. 이거 괜히 엘리트 가는 게 아니야. 10X사 당했으면 심장에서 죽고 쓰레기 게임 외치는 중이었음. 하지만 쓰레기 게임이죠.